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16747 등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이제 크레인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통운인데 크레인 운용자입니다. 그리고 피고 대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크레인 제작사입니다. 이제 그 소유자가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그 손해를 이제 나머지 이 운용자와 제작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이제 크레인을 피고 대련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입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그 크레인을 갖고 있었죠. 이 크레인을 대한통운에게 이제 임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대한통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부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두의 크레인의 붐이 붕괴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러니까 대련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하고 하자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 그리고 피고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상에서 이 임차된 임대 물건을 잘 이제 관리해야 될 계약상 채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죠. 부두크레인 붐이 붕괴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하고 그다음에 이 원고도 그 자체로 이제 그 크레인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되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련과 대한통운은 어떤 그 상호 의사가 연결돼서 어떤 이 사건을 한게 아니라 각각 독립된 과실, 독립된 행위에 의해서 지금 임차된 그 크레인이 그 사고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이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걸 갖다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인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공동 행위자는 아니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 별개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관계되고 이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 각각 그 손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과실상계를 전체로 하는지 각자로 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은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은 개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공동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서는 각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이게 이제 거죠.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와 불부진정 연대 채무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동불법행위는 어떤 가해 행위, 불법행위 또는 뭐 사고로 발생한 원인 행위, 그 원인 행위에 여러 사람이 그 가담한 거 아니면 관련돼 있는 거 이거를 이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 사건은 크레인이 부서졌긴 했는데 이게 각각의 독립된 행위 뭐 관리 책임이라든지 크레인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독립된 행위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공동 불법행위는 없고 부진의 연대 채무 관계만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각자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 대련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제조사니까 제조사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그 임대인이 무슨 그러니까 그 매수인이 무슨 과실상계를 할 길은 없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피고 대한통운과 그다음에 임대인인 원고 사이에서는 과실상계를 할수 있다. 따라서 책임을 70% 제한할 수 있다. 결국 30%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일 경우 이렇게 경우에 과실상계를 각각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인 겁니다. 그 결국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경우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개별로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책임 분담을 하면 되는 거다. 하지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되는 관계. 여기 이제 부진의 연대 채무로다가 표현한 말이에요.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독립된 채무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으로 중첩된 관계. 딱이 경우죠. 크레인이 부서지는
부는 부서져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는 하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에 각각의 매도인의 책임, 그 다음에 임차인의 책임이 독립된 그것이 중첩되는 경우에 부득이 연쇄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과실상계를 각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이렇게 가해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부득이 연쇄채무에서는 각자 한다. 요거를 꼭 정리해 주셔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